이보다 재밌는 역사 대결은 없다. 역사는 내가 제일 잘하다. 내가 제일 잘하다. 유쾌한 대결 역사 대 역사. 역사 지식을 마음껏 뽐내주실 최고의 역사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아나운서가 발음이 그래요. 누님 요즘 왜 애교 안 해줘요? 졸려요. 4139번. 발음이 왜 그러니 그것도 딴 얘기하고 있네. 네. 자 갑니다. 오늘 틀려봐. 새롭게 갑니다. 저는 안 틀립니다. 먼저 청코너 조근조근 달팽이관 간지리기 전법으로 청취자들의 귀를 사로잡는 역사 전문가 박광일.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적응하기 정말 어려운데. 네, 적응하셔야 됩니다. 빨리 적응하세요. 청취자 네. 여러분의 달팽이관을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어서 홍코너 입시생들은 이번 수업 한번 들어봐. 어려운 역사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는 역사 똑순이 스타 역사 강사 김효진.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진짜 적응하기 힘드네요. 낯설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대결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전보다 조금 더 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끝났어요. 자, 유쾌한 대결 역사 대 역사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해봐야 되는데 근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해보기 전에 네. 예, 지금 붉은색 동백꽃 그 배지를 두 분이 우리 저 김효진 선생님도 지금 그 동백 예, 이거를 배치를 하고 오셨는데 오늘이 그 제주 4.3 70주기 또 오늘 추념식이 있었어요. 네. 대통령이 네. 직접 참석하는 의미가 있는 역사 속에서 4.3이라고 하면은 이제 참 안타까운 사건이잖아요. 1948년 4월 3일이지만 실제로는 47년부터 시작돼서 54년까지 이어졌고요. 무엇보다도 제주도 분들이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담아놓고 얘기하지 못했던 비극이었거든요. 네. 그 비극을 국가 차원에서 보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2000년도 중반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지 않고 다시 또 논란이 있어서 다시 한번 70주년을 맞이해서 국가가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네. 했던 부분들이 오늘 추념식에서 나왔던 것 같아서 대통령께서 직접 네.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 반드시 그런 맞습니다. 의지를 또 밝혀주셨는데 김효진 선생님도 오늘 추념식 보신 거죠? 저 틈틈이 봐서 네네.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해봤자 얼마나 되겠냐라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많이 감동적으로 그렇죠.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거를 이념 문제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그 추념사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념도 잘 모르는 분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념 문제겠느냐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역사 속에서 더 이상은 억울한 죽음, 억울한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날을 기념하고 또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참 그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참 해결이 되고 맞아요. 속 시원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주도에 가면은 전부 다 그 본향당이라고 있어요. 네. 마을마다 이제 수호신격인 나무가 있는 당나무가 있는데 4.3 사건을 누구에게도 얘기를 못했대요. 여기 계신 할머니들이 그래서 예, 그분들이 맞아요. 당나무 앞에 가서 아유 우리 남편 우리 새끼 우리 뭐 저기 시아버지 친척. 이런 얘기들을 거기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넓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90 주인님께서 오늘 주제가 4.3 사건인가요?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늘 아니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역사 대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준비해왔는데 예, 어떤 주제가 나옵니까? 역사 속에 보면은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고 또 특별한 정치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됐을 경우에 나라가 나락으로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나라를 망친 역사 속 인물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면은 나라를 망친 자 넌 누구냐
오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너무 멋졌다. 그 임금님 톤으로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친국하는 뭐 이런 느낌. 예, 지금 저희 저 눈보라라고 네. 눈으로 보는 라디오 이제 텔레비전으로 TBS TV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림이 이제 딱 우리 박광일 선생님이 임금님 복을 딱 입으실 거지. 나라를 망친 자, 넌 누구냐? 가봅니다. 그러면. 네. 오늘 나라를 망친 자 너는 누구냐? 제가 한번 해도 됩니까? 네, 아, 좋겠다. 나라를 망친 자 넌 누구냐? 누구냐? 자, 어느 분이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박관우 선생님. 아마 제 얘기를 듣고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주변에 나무를 발로 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김자점. 김자점. 자점. 네, 네. 그래서 발음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렵네요. 이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역사 속에서 최대의 나쁜 인물입니다. 정말이에요? 네. 일단 이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은 병자호란이 되는데요. 아, 병자호란. 예, 병자호란 때 이제 그 전에 1627년에 이미 이제 그 정묘호란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 청나라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 김자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겨울에 움직이지 않는다. 청나라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실제로 북방에서 우리나라를 넘을 때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또 말을 타고 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언제 건너야 되냐면 어렸을 때 겨울에 건너는 거. 꼭 어렸을 때. 예, 실제로 정묘호란 때도 겨울에 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묵살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사람이 이제 도원수로서 모든 군사를 총괄하고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아 걱정하지 말라고 청나라 안 넘어온다고. 네. 그러니까 놀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사람이 그 봉화를 올리거나 파발을 올려서 예. 이제 위기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청나라가 건넌 지 하루 뒤에 파발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군이 막 한양으로 가고 있는데 네. 우리 파발이 그 하루 뒤를 쫓아가요. 도원수가.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같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청군이 한양에 먼저 도착하고 도원수의 구대가 그 다음에 도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병자호란 1636년부터 1637년 남한산성에 있었던 전투에는 참여도 못하고 뒤에서 그 군대를 이끌고 후방을 공격하다가 청나라군한테 괴멸되는. 아이고 오히려 역으로 당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 네. 당하게 한 거지. 원래 이제 도원수라면 전국에 한 10만이 넘는 군대를 다 모아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도 못하고 일단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무능함의 극치를 1차로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인조가 이 김자점을 무척 아꼈어요. 네. 근데 인조가 죽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갓 떨어진 이제 끈 떨어진 가시 돼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걸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효종이 북벌을 하거든요. 네. 이거를 몰래 청나라에 이릅니다. 아.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인조의 그 무덤이 김포에 가면은 장릉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무덤의 묘지석에 보면은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고 명나라 연호를 써갖고 묻었어요. 그 묘지석을 사본을 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청나라에서 이놈들이 하고 군대까지 사신까지 보냈는데 효종이 부랴부랴 어쨌든 조선에서 가장 훌륭한 외교관들을 보내서 막긴 막았지만 네. 결국 이 사건으로 효종은 이제 그때부터 명나라의 어떤 소위 말하는 감시 대상이 되는 거죠. 청해 감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치지 않고 나중에 그 아들이 영모까지 꾀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던 인물.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나쁠 수 있을까.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한 그런데도 한 번도 권력에서 그러니까 아들의 영모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권력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는. 그러니까 이 모사 해가지고 뭐 이쪽에도 잘하는 척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뒤로 딴 생각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 근데 사실은 이 김자점을 계속 유지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인조입니다. 인조가 사실은 우리가 반청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병자호란 때 항복해서 청나라에 복수했다. 그거는 사실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친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하들이 반청으로 돌아섰을 때 김자점이 친청을 하니까 그를 끌어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자가 중심을 못 잡으면 그 사악한 인물들이 그 권력을 차지하고 그 권력을 차지하면서 결국은 일반 나라는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또 위기에 빠지는 그런 역할들을 이 인물이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김자점이 인조를 뒤에서 조종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야
지금 청취자분들이 지금 계속 저 진짜 지금 이 화나, 말씀을 듣기 지금 화난다고. 얘기를 듣고 화가 네. 많이 나셨나 봐요. 예. 이런 막 저기 욕도 써서 보내시 이런 네. 나쁜 X 막 이렇게. 그래서 네. 저는 역사 속에서 이 김자점이 대서특필 되지 않는 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이 사람을 대서특필할 때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상당히 네. 많다라고 오늘 저희 그 이제 부각을 시키죠. 네. 오늘 이 그 사실을 네. 저희가 보도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뭐 네. 역사 스페셜을 좀 만드셔도 좋고. 그럼요, 그럼요. 김자점. 김자점.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효진 선생님. 네, 홍콩으로 가죠. 나라를 망친 이 사람은 조선시대의 그 복잡하고 아주 정신없는 그리고 정말 화가 나게 만드는 모든 정치판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문정왕후의 동생이었던 윤원형이라는 사람이에요. 윤원형?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드라마에서도 했었죠. 옛날에 네. 그 여인천하라는 드라마에서 네네. 그 여인천하 문정왕후 역할을 전인아 씨가 했었고 네. 거기에 정난정이라는 주인공을 강수현 씨가 했고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그 윤원형의 역할을 이덕화 씨가 했었는데 난정아 내가 지금 흉내 냈잖아. 모발 모발. 모발 모발이다. 내가 좀 밑으로 난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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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수염을 한번 이렇게 싹 한번. 네, 모발 모발. 네, 그래서요. 그 드라마에서는 이덕화 씨가 전은희 씨보다는 나이가 많아 보여서 이제 드라마 설정상에서는 오빠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실제로는 동생이고 그 집에서 이제 문정왕후가 둘째 누님이었고 이 누나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중종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면서 네. 그 뒤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해서 문과에 급제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관직을 갖다가 이제 잘 달기 시작하죠. 네.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누나가 결국 아들을 낳으니까 경원대군을 낳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경원대군을 세자에 앉히려고 그렇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일단은 세자 자리에 있었던 인종이 왕위에 오르고 이 사람은 관직에서 쫓겨나요. 쫓겨났다가 뭐 들어왔다가 몇 번 반복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인종이 8개월 만에 승하하시면서 네. 그 뒤에 후계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결국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왕위에 오른 뒤에 이제 굉장히 대대적인 사화를 일으키 키는데 유님을 내치기 위해서 이제 희빈 홍 씨의 아들을 하여금으로 해서 왕위를 갖다가 넘보려고 했다라고 이제 반영을 갖다가 뒤집어 씌운 뒤에 그에 동조했다라고 다른 살인들까지 다 뒤집어 씌워서 죽이거든요. 네. 그게 1545년 을사사화고 거기에도 모자라서 나머지 사람들까지 다 없애려고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는 걸 이용해서 또 다 숙청을 해버려요. 벽서 사건은 어떤 건가요? 벽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방문 같은 거. 나라에 이제 여자 주인이 네. 있으니까 네. 민정하고 있어서 정치가 엉망이다. 위로는 여왕이 있다. 아래는 간신이 날뛰니 나라는 망할 거야 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벽서는 누가 쓴지 모르기 때문에 떼어서 버리는 게 일상적이래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게 나든가. 아마도 어떤 놈이 했을 거다라고 다 뒤집어 씌워서 싹 죽여버린 거죠. 아이고. 근데 일종의 공작 정치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 네. 일부러 자작극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 계속 승진을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우 제가 어떻게 이런 관직을 얻습니까라고서는 몇 번 사양도 하는데 어허. 결국은 우의정 자리까지 오르는데요. 페인트 모션을 하는 이유가 점쟁이가 지금은 받지 말라고 미루라고 하는 바람에 일부러 한 두 번 사양했다가 나중에 받고 결국 최종에는 영의정까지 올라가죠. 그 종이 용했네. 그런가 네? 봐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러네요. 나라의 모든 일은 점쟁이가 자, 오늘 대결은 대결이니까 승자를 또 가려야 되겠죠. 청취자분들의 응원 문자 집계 결과 박광일 선생님 198표 네. 김효진 선생님 212표. 와! 14표 차이로 김효진 선생님 승리.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저 우승하시니까 기쁘시지 뭐. 네. 그래요. 네. 다음 역사 대 역사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기도 짧은 우리네 인생 걱정 근심 고민은 여기로 라이 무허가 고민 상담소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 이제 뭐 우리 보니까 예, 모자를 벗으셨어요. 네. 그리고 반팔 딱 입으셨죠. 네. 아, 저 근육 보세요. 네. 근육질에 저 괜찮아요? 어? 네, 유현석 의원님. 아, 네. 그리고 구리구리하다 사람이. 어, 구리구리해요. 유구리 유구리. 그리고 우리 조혜연 소장님은 네. 오늘 귀여워. 아, 정말 귀여워요. 아, 은근히 월요일 날은 신경 쓰게 돼요. 네. 네. 그래도 조금만 신경 쓰면 이기니까. 아니 지금 너무 우리 네네. 저 김미아 누님을 나이벌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 저보다 조금만 네. 신경 쓰면 이긴다고 네. 저렇게 예, 예, 예. 귀여움에는 제가 또 그러니까 우리 조혜련 예. 소장님은 지금 바로 뽀뽀 보러 가셔야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유치원 네. 유치원 그 저 멜빵 바지처럼 이렇게 네, 네. 멜빵 바지 하시고 네. 그런 거 어디 귀엽다. 직접 어디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제 코디 제 딸 거예요. 아니 근데 조금 전에 네. 이, 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이렇게 저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딴 때 같으면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오늘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귀엽게. 아주 귀엽게. 왜냐하면 응. 야, 꽃이 만개를 했잖아요. 아, 완전 만개는 아니지만 3월 말부터 쭉 지금 올림픽, 남쪽은 만개했죠. 예, 이쪽 올림픽 대로나 강변북도 네. 지날 때 이게 완전히 매일매일 달라지고. 지금 개나리가 이 상암동도 네. 활짝 피더라고요. 진짜 너무 노란과 예뻐요. 하얀은 정말 예뻐요. 네. 조혜련 씨하고 좀 조혜련 씨 얼굴에 또 꽃이 피었네요. 그 갑자기 스카프 예. 갑자기 왜 그래요? 스카프를 메고 있길래 어, 나 빼야겠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 개편 후에 첫 출연이시죠? 어, 네, 네, 네. 지난주에 안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혹시 해고된 게 아니냐 뭐 이런 문자도 아니, 있었고요. 난리 났었어요. 지난주는 제가 좀 바빴었어요. 아, 네. 지난주 이광기 씨가 나오셨는데 네. 아, 그분이 여기 왜 나와요? 네. 나가시면서 그러던데요. 네. 다음 주에 내가 안 나와? 그러니까. 왜? 이게 김, 화를 내고 하셨어요. 김기가 네. 있고 다음 주도 올까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 이광기 씨가요? 네. 근데 오늘 또 한 말씀 하세요. 이광기 씨 좀 듣고 계시니까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저 이광기 씨 아, 전번 주 수고했습니다. 이제 좀 조용히 좀 쉬세요. 무서워. 그분 시간 많다며 왜 쉬래요? 시간 아니, 많은 사람한테. 아 그분은 탤런트니까 연기 집중을 해야지. 네. 안 되죠. 가수는 노래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이제 여기도 노래도 부르면서. 네. 네. 저는 뭐. 저 그러면 오프닝으로 노래 좀 저, 새로운 거 하나. 네. 한번 가봐요. 봄에 맞춰서.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기죽지 마라. 불어보다 나의 청춘아. 맞아. 자, 첫 번째 사연 가봅니다. 문자 번호 0204 저희는 결혼 10개월 차 부부고요. 시댁 20분 거리에 삽니다. 시어머니가 워낙에 챙겨주시는 걸 좋아하셔서 저녁이고 주말이고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셔요. 처음엔 밥 안 해도 돼서 참 좋았는데 남편하고 둘만의 시간이 없어서 좀 그래요. 아직 신혼이라 남편이랑 오붓한 시간 좀 많이 보내고 싶은데 시어머니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 없을까요? 결혼 생활 선배님들 지혜를 좀 주세요. 네. 이건 진짜 시댁하고 20분 거리에 사신다고 하네요. 네. 네, 가깝게 사시는군요. 어떻게 네. 제가 먼저 쓱 들어갈까요? 네. 그럼요. 예, 예.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제 남동생 상황하고 똑같아요. 아~ 남동생이 이제 아이가 10개월 정도 됐어요. 이제 돌할 건데 그냥 8번째 아들이라 엄마가 너무 아들을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같이 살았는데 힘들었어요. 8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1남 7녀예요. 1남 7녀니까 네네네. 딸만 낳다가 귀한 아들인데 근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나눴어요 집을. 그래서 엄마가 10층에 살고 네. 22층에 남동생이 살아요. 어, 진짜. 네, 이게 나누니까 좀 나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엄마가 저녁 때 되면 저 내려와라 밥 먹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둘만 좀 있고 싶은데. 아,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진짜. 아, 안 내려가자니 그렇고 내려가자니 엄마를 또 사랑하지 또. 않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게 좀 힘듭니다. 네. 저녁 때만 되면 이제 영화도 보고 싶고 네. 또 둘만의 외식도 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 핑계를 대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 살짝 그냥, 하얀 거짓말. 예, 어머니 오늘은 좀 저녁 먹기 그래서 그냥 드세요 하면 되게 속상하실 거고. 그렇지, 그렇지. 아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요. 그 회사 막 부장님을 탓해.
그렇죠, 그렇죠. 어, 우리 진짜 나부장님은 너무하세요. 저 어머님은 오늘 저녁 꼭 먹고 싶거든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핑계를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단 한 달에 두 번은 식사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네. 저녁이고 주말이고는 사실 주말은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말에는 아, 어머니는 네. 그냥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좋아할 그 마음도 너무 알아요. 할 거야. 우리 김혜아 씨는 저기 나중에 이제 따님이 시집 가면 어떻게? 저는 좀... 기대도 안 해요. 저, 아니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대는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 다 봉양하는 세대고 네. 조혜련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 네. 네. 유현석 소장님도. 근데 우리 애들 때는 우리가 그렇게 못 받아 먹을 것 같아. 네, 저는 네. 어, 우리 조혜련 씨의 상담도 아주 네. 어, 좋은데, 네. 좋은데 저는 어, 챙겨 주시려고 하는. 어머님이 고맙지 않습니까? 그게 조혜련 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사실 고마워. 평일에 거의 뭐 저녁 때 이렇게 당분간은 그 집안의 그 가풍이나 그 시어머니가 음식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이렇게 좀 먹이고 싶고 네. 그래서 이때 시어머니께 음식을 편하게 좀 배우고. 아, 가만있어.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잠깐만. 그 선글라스를 벗으시라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어두운 거 아니에요? 사실 저 그 어머님이 네. 이 저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그건 뭐, 안, 없으니까 네. 그 내용을 없으니까 어머니가 또 이렇게 애드립을 치세요. 아니, 사연을 애드립 하신 분은 처음인 거 같아요. 공익공사님이 보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 네. 지금 네. 어머니 말만 아니, 멀쩡하게 지금 부부로 살고 좋아,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혹시 어머님을 결혼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급하게 어머님 아니 잠깐만 어머님이 외로우신 것 같아요. 외로우신 것 같아요. 외로우시고 사실 어머님이 다 외로우시지. 아 잠깐만 계세요. 왜, 네, 그러니까요. 네. 이런 문제는 네. 그냥 지혜롭게 그냥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편에게 네. 남편에게 부탁해서 어 시부모님께 네. 주말은 둘이서 취미 생활을 좀 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어, 그렇죠. 둘만의 계획을 정해서 그 경비 많이 안 들어가는 그 운동회라든가 뭐 등산이라든가 네. 어, 그 계획했던 부부는 어, 부부만의 신혼을 야, 이 일기가 진짜 발표문이야. 아, 진짜 다마문이야. 다마문. 아, 왜냐하면 내가 써놓고 내가 어디다 써놓은 거야. 어, 지금 다마문. 어. 그 신혼을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네. 부모님께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어, 이 기회에 음식도 좀 배우고 네, 또 부모님한테 쇼도를 좀 하고. 유현상 선생님 참 마음이 따뜻하세요. 들어보면 아, 논리는 네. 없지만. 이게 들어보면 참 따뜻한 그런 마음을 맞아요. 갖고 계시구나 그런 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허가 상담소의 그 어. 어떤 취지를 정확하게 최적화된 분이죠. 아, 진짜 네. 지금 이게 진짜. 결혼 1년 차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라 이러실 수 있고요. 맞아요. 이것도 횟수가 좀... 잦아지면 아, 사실 이제 이거. 서로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어머님은 그래서... 안 변하십니다. 예, 예. 자식에 대한 사랑 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 네, 뭐가 고민 네. 상담소 저희가 드린 별점 큰 의미는 없는데 네, 선택에 참고하는 그럼요. 정도고요. 진짜 선택의 시간입니다. 자, 자 청취자 한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안양에 살고 있는 김정진이에요. 김정진 씨. 네. 다 들으셨죠? 네네. 네네. 아, 이런 게 참 그 고민되실 것 같아요. 누구를 과연 선택할 것인가. 네, 쭉 방송 자, 들으셨죠? 예, 네. 들었다고 네.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예, 선택해 주십시오. 백두산 유현상 소장님. 와! 웬일이야! 아니, 웬일이야! 우와! 잠깐만! 네. 왜요? 왜? 이유를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니, 이렇게 사연 대답을 해 주실 때 좀 느리시잖아요. 네. 네. 기다리다 속이 터져 속이 아, 터져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가지고 제가 먼저 대답을 하거든요. 네네 정말로 아, 네. 그러니까 무허가니까 딱 맞으시는 거 같아요. 아, 아, 오히려 본인이 대답할 수 아, 있는 여유를 주셔서 네네 아, 네. 네. 아, 또 우리 청취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유, 속이 감사합니다. 터지는 줄 모르고 네. 자 오늘 저 우리 안양의 김정진 씨께 저희가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조혜련 씨도 계시니까 인사 한마디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 씨. 네, 네. 저도 안양 출신이라 애정이 갑니다. 네, 네. 우리 조혜련 소장님은 어떤 점이 좋으세요? 어,
시원하신 것 같아요. 시원하죠. 아, 시원해요. 시원하게 발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라디오가 네. 볼 수가 없어서. 자,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물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자, 오늘 꼭꼭 말이죠. 선글라스를 유현상 소장님의 그 신곡인가요? 와, 네. 브라보 청춘아. 브라보 청춘아.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쾌한 만남 김미화. 나선홍이었습니다. 내일도 유쾌한 만남. 웃지 마라, 인생. 답이 없단다 알려드려.